안녕하세요. 민들레 여러분, 민가든입니다. 지금 제가 완전 거지존에 입성을 했어요. 그래서 머리는 묶이긴 묶이는데 풀으면 다 뻗치고 묶어도 기장이 애매해서 예쁘지가 않잖아요. 화민님이 이번에 핑크에이지랑 그 포니테일 모델콧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저처럼 거지존이신 분들이 포니테일 가발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포니테일 3종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티 안 나고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면서 같이 알아볼까요? 그럼 보러 가볼까요? 슝슝! 짜잔! 이렇게 택배 박스를 열어보니 굉장히 예쁜 패키지가 있더라고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열면 망 사이로 이 가발이 잘 들어가져 있는데요. 이렇게 꽂혀 있네요. 짜잔! 머릿결 진짜 부드럽다.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이 세 가지 다 가격대는 4만원 중반대부터 5만원까지 가격은 다양하게 있었어요.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글로리 슈프림사인데요. 컬러가 6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매트 브라운 같은 경우는 좀 어느 브라운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봤어요. 가격대는 이거는 가장 제일 저렴했던 45,000원대 제품이고요. 부드러운 C컬로 미디엄 기장이에요. 좀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다음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롤링 포니테일 중에 졸리인데요. 요거는 좀 더 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시죠? 요건 좀 더 자연스러운 C컬 느낌이라면 좀 더 탱글탱글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겠죠? 같은 미디엄 기장인데 하나는 슬링핀, 하나는 롤링으로 되어 있어요. 착용 방법이 다를 것 같고요. 같은 기장인데도 45,000원대, 요거는 52,000원대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 이유가 좀 더 임모에 가까운 재질을 갖고 있는데요. 사실 슈프림사와 이 매트 모스트사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냥 원하시는 디자인을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보여드린 건 미디엄 기장이었다면 이번엔 좀 더 롱한 기장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거는 윌리라는 제품이에요. 똑같은 슈프림 원사고요. 좀 더 롱한 기장으로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굵은 사선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포니테일 가발입니다. 이것도 역시나 롤링 포니테일입니다. 핀타입 글로리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핀이기 때문에 탁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서 부시시하잖아요. 이거는 끈으로 한번 더 이렇게 이중으로 묶어줄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 핀을 지금 이렇게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손으로 꾹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아, 색깔만 잘 맞췄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요?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데요?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냥 핀으로 뚝 꽂으면 되니까 쉬워요. 뭔가 학생들 교복에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단발이신 분들은 만약에 밑에 머리가 잘 안 묶인다 하면 위에 한번 묶고 밑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에를 핀으로 고정해서 올리고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짧은 머리보다 훨씬 긴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주 부드러운 C컬에 글로리를 해봤다면 두 번째는 졸리를 사용해 볼게요. 지금 졸리랑 이 글로리 가격 차이가 거의 7,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어떻게 다를까요? 한번 해볼게요. 오, 풀 때도 그냥 이거는 집게핀만 풀면 돼서 되게 쉽네요. 졸리는 이렇게 핀이 있어요. 이 핀을 여기에 꽂아주시고 돌려서 잘 말아주시면 되는데요. 지금 제가 해보니까 롤링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건 잘 안 보여서.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실핀을 옆쪽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이렇게 만졌을 때 아까 롤링 핀은 조금 두께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이 머리 묶는 포니테일 부분을 잡았을 때 훨씬 더 부피가 작아서 좀 더 내 머리같이 자연스러워요. 근데 단점은 혼자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? 근데 이게 더 웨이브가 잘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발랄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높이 묶어서 하기에도 참 예쁠 것 같아요.
다음은 가장 롱한 기장 밀리를 사용해 볼 건데요. 제가 이렇게 롱한 기장에 포니테일과 잘 어울리려고 이렇게 니트로 갈아입었어요. 윌리는 좀 우아한 느낌 나잖아요. 그래서 머리를 묶을 때 이렇게 맨 밑으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는 뽕을 살려주시는 게 예쁘게 묶을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머리끈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. 이렇게 롱한 기장을 하니까 뭔가 분위기 변신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. 좀 더 차분해 보이고 되게 우아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진짜 컬러 선택만 잘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저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그냥 가까운 매장에서 컬러들은 조금 선택하고서는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머릿결은 되게 부드러운데 미처 이 고정되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손가락으로 충분히 빗어준 다음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졸리로 약간 높게 묶어봤는데요. 제가 단발이잖아요. 이렇게 높이 묶은 머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저 빨리 머리 기르고 싶어요. 일단 단점은 가격대가 5만 원대이다. 그리고 머리카락이 조금 엉킨다. 그래서 손가락으로 잘 빗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장점은 정말 자연스럽고 티가 안 난다. 진짜 머리카락 이 자체가 막 가발처럼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이렇게 광택이 나서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. 베스트 원을 꼽으라면 이 바로 졸리입니다.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거지존일 때 확 변신할 수 있는 3종 포니테일을 보여드렸는데요. 저 같은 기장일 때 머리 묶고 싶어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민들레들은 가장 예쁜 게 어떤 것인가요? 이 3종 중에 예쁜 거 하나 골라주세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여러분 안녕!